그러니까 약간 건반이 멜로디 약간 지금 들었 저 거의 다 쳤거든요 이거는. 그래서 괜찮겠죠요? 첼로 하는데. 괜찮아요? 네,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찬영이 형이랑 같이 있는데 찬영이 형 옆에서 팩 하고 있어가지고 찬영이 형 작업실 왔어요. 작업 뭐 하나 하려고. 지금 다음 커버 영상 뭐 하나 찬영이랑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. 잠깐만요. 아니 제가 이번 커버 때 피아노를 좀 쳐보려고 해서.
팩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? 10분? 말을 안 하세요. 아, 입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? 아, 오케이. 그래서 찬영이 형이랑 준비하고 있습니다. 건반을 한번, 건반을 한번 이번 커버 때는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건반이 나올 건데 건반을 한번 쳐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라본을 왜 켰냐면 라방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. 보통 안 그렇지 않나요? 진짜 진짜 속상해. 아, 잘 치고 있으면 있었는...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. 아, 그럼 굉장히 좋아하는.
야, 근데 왜 이렇게 잘 치냐? 저요? 무슨 소리세요, 형? 아, 저 원래, 저 근데 원래 건반 전공이었어요. 전공이었다가 기타 하면서. 아까 이렇게 안 쳤는데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까 이렇게 안 쳤는데? 아니요. 아니, 근데 형 몰랐어요. 저 원래 건반 건 거. 아니, 알았는데, 너 이거 원래 처음으로, 처음에 피아노로 한 거야? 작곡을? 아, 그건 아니죠. 기타로 했다가, 기타랑 키도 달라요, 원곡이랑. 그냥 피아노 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라가지고 한 거예요. 근데 건반 소리가 그 방송이 어떻게 들었지 모르겠어. 이 약간 되게 스피커도 좋게 들리는데. 그러니까 엄청 좋게 들리는. 그러니까요. 되게 이게 그게 있거든요. 사실 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비싼 거죠, 이거 악기가. 비싼 거지. 찬영이 형 거 이거 건반 뭐라 해야 되지? 이 사운드 샘플이 되게 좋은 거라서 되게 돈값 하네요, 확실히. 와. 이게 근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. 날아가네. 이게 다 담겨져. 근데 형. 그래서 그럼 오늘 기타 일단 녹음했고 건반하고 첼로 이제 하면 되겠죠. 여러분들 어쨌든 조만간 또 커버를 하나 올릴 건데 이번에는 그 찬영 형이랑 또 이번에 작업을 해서 네, 그래서 그 무슨 곡인지 비밀인데. 비밀까지. 찬영이 형이랑 해서 또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리고 또 건반 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반 한 김에 제가 라이커 스타 예전에 건반 버전으로도 하나 만드는 게 있다고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그거 들려드리려고 켰습니다. 찬영이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인사라도 팬분들한테. 아 근데 지금 되게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찬영이 형이 실내일 것 같아요. 아니 실내는 아닌데 머리만 잠깐 이렇게 안녕하세요 죄송해요. 머리 나왔어요? 모르겠어. 찬영 잠깐만 옆으로 가봐요. 아니 아까 그 어디 갔어요? 그루트? 그루트 어디 갔지? 어디 갔냐? 그루트? 뭐야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여기 있다. 저 이거 아 근데 이거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거? 와 진짜 있는. 진짜 귀엽다. 약간 찬영이 형 닮았는데. 이건 안 움직이는 건가? 움직이진 않는 건가? 여러분 그루트 이거 뭔지 아세요? 캐릭터? 이거 마블 영화에 나왔던. 근데 좀 약간 되게 무섭게 나오는데? 그래요? 아 잠깐만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엽죠. 아니 뭐 방송 켰는데 뭐 얼마 됐지? 지금 얼마 됐지? 방송 켠지 14분 됐네. 20분만 하고 20분 채우고 이제 다시 언제 주무실 건데요? 그래서 네, 지금 4시요? 네. 근데 형 내일 내가 봤을 내일 녹음 못해요 일어나서. 아 오늘 안에 다 하자고요? 다는 못. 근데 어쨌든 기타는 다 녹음 받았으니까. 근데 생각보다 별로 할 게 없어 이제. 아니 피아노는 얘 네가 하면 되고.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. 근데 사실 나도 첼로가 지금 웅장하게 할 거면 진짜 이거를 트랙을 엄청 많이 써야 돼. 그러니까 그거를 짜려면은 픽스는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촬영한다고 봤었을 때 다음 주 전까지 형이 그럼 혼자 어쨌든 다 받아놨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보내줘야 돼? 이 음원을 보내주진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 영상 찍으면 그러니까 그 믹싱을 언제? 그건 이제 형이 끝나는 대로 하면 끝나는 대로? 네 바로 하면 되는데 야 오늘 그리고 찬영이 형이 또 여기 집 놀러 왔다고 굉장히 먼데 회 사줬어요 회. 근데 아니 회가 굉장히 아니 그게 무슨 저는 그 그냥 그 약간 무슨 어떤 느낌이지? 그 약간 그 좀 포장마차 같은 그런 데를 가고 싶었거든요. 그냥 회만 딱 먹으려고. 그래서 이제 그 횟집을 가려고 거기를 갔는데, 아, 근데 무슨 횟집을 갔는데 되게 코스 요리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,
근데 사실 그래서 회는 얼마 안 나왔어요. 솔직히 회는 한 이만큼 메인 회는 한 진짜 한 접시 완전 좀밖에 안 나오고 무슨 뭐 둘 다 찬영 형도 제가 봤을 때 처음 온 것 같아 거기서 거기서 처음 먹어보는 거죠 지금. 맞아. 저랑 같이 처음 와가지고 아니 갑자기 막 저 산낙지 못 먹거든요. 산낙지 진짜 못 먹는데 산낙지 나오고 갑자기 막 무슨 새우 나오고 그 완전 뭐 있죠 우리 다 남긴 거 보이죠? 전복도 못 먹었죠. 전복도 거기다 못 먹었죠. 전복이랑 산낙지 다 남기고 그 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아니 제가 그래서 형한테 아니 형 저는 그냥 그 포장마차라 해야 되나? 아, 그건 뭐라 근데 뭐라요? 몰라. 약간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? 되게 그 의자에 의자란다 저기 뭐야 그 식탁에 비닐 이렇게 씌워져 있고 그냥 회 한 마리 딱 아, 떠가지고 주는 약간 그런 약간 느낌. 노량진 갬성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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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데를 가고 싶었었는데 사실 거기 그런 데가 아마 더 저렴하고 회도 훨씬 많이 못 있는데 아니 회를 그 접시에다 주시는데 딱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좀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찬영이 형이 먹으면서 야 근데 여기 진짜 되게 비싼데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가격대가 어떻게 얼만데 그러니까 막 저보고 하는데 막 야 너랑 나랑 저거 16만원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무리했냐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했죠 근데 가서 아 물론 그 오늘 찬영이 형이 계산한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6만원이라고 알고 있다 갑자기 딱 계산해서 계산이었는데 계산 때 이제 6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6만원이라서 저는 이제 그러면 1인당 가격인가 보다 6, 2, 12 하면 와 진짜 비싸긴 하다 했는데 영토씨 10만원은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16만원으로 딱 먹었을 때 그 마음과 아 그래서 저는 그 회가 진짜로 너무 적게 나오길래 어떻게 이게 16만원이 싶었어요 맞아. 근데 납득이 가더라고 아 6만원이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아 그냥 1인당 아니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러니까, 아니 어쩐지 말해. 아니 어쩐지 너무 뭐가 안 나오는 거야 매운탕 그리고 마지막에 매운탕이 나오는데 매운탕도 그 뚝배기에 나온 뚝배기 한다 그 뭐야 원래 저는 이제 16만원이라길래 아 그러면은 이게 소세다 제대로 나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 약간 이런 아 이건 아니다 약간 그 고깃집 가면 이제 서비스로 나오는 그 된장찌개 그 뚝배기 뭔지 아시죠? 고기 딱 조그맣게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? 어? 뭐지? 이거 1인당 1 매운탕인가? 근데 그래서 제가 주인 아줌마한테 물었어요. 아주머니 혹시 이거 하나 더 안 나오냐니까 어? 그냥 그게 다예요 이러는 그래가지고 어? 뭐지? 제가 딱 16만원이라고 하니까 영서가 이제 아 이거 되게 비싼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비싼 음식은 아니거든요. 근데 사실 속으로 그래서 저도 말하는 거 와 근데 이게 물가 세상 물가 많이 올랐구나 싶어서 이래서 그 해골바가지도 이제 이걸 물이냐 아 어느 데서 어떻게 걸... 그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거 막 완전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완전 생생났어요 아 자기가 진짜 대접한다 너 왔으니까 해가지고 내가 와 근데 난 너무 고마운데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너무 비싼데 이렇게 대리 이거 와줄 필요는 없어 나는 그냥 작은 회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한 게 회를 많이 못 먹었어요 회가 많이 안 나왔어 결론적으로 형이랑 저랑 몇 점 먹었죠? 회는 막상 나온 게? 많이 없었지 한 8접씩 먹고 사실 근데 여기서 먹는 것보다 노량진 가서 먹는 게 더 노량진? 네 아 노량진 너무 멀잖아 또 노량진까지 오잖아 인천 오시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면 노량진을 뭐라 했어야죠 무슨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진짜 영소가 산낙지를 기겁을 하던데 난 진짜 깜짝 놀랐어. 그 보고 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원래 산낙지는 그 꿈틀거리는 그 맛 있잖아요. 여러분들 딱 입안에 딱 넣었을 때 그 꿈틀꿈틀거리는 그 아 여기 나왔네. 회센터. 아... 저는 이제 회센터 같은 데서 먹어보고 싶은 거였는데 나중에 그 비닐 깔고 그 약간 그런 느낌. 아니에요. 근데 뭐 맛있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어요. 이제 와서요? 아니 잘은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배가 솔직히 너무 안 차가지고 그냥 아니 매운탕이 그래서 그 뚝배기 조그만한 거에 나왔는데 심지어 공깃밥도 요만한 거에 하나 딱 나오는 그래서 그 공깃밥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산영이랑 이렇게 반 공기씩 나눠 먹었어요. 또 그거 내가 봤을 때 그거 1인 공기도 아니었어. 완전 조그만한 그 공기였을 거예요 아마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1인분보다 살짝 적은 느낌? 약간 서비스용 공깃밥 같은 느낌? 네. 이게 시국인지라 제가 지금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게 혹시 시국이랑 아 그러네 네 아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저도... 16만원 같은 6만원 쓴 거예요 아 근데 6만원도 되게 크죠 사실 맞아요 아니, 저는 그거를 그게 이제 6만원을 사야 또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16만원인가
먹으면서 막 아, 너무 양 적게 나오는 거야. 진짜 아니 너무 적었어. 형, 진짜 이거는 진짜 엄청 비싼 음식이에요. 아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다 안 먹는 거야. 만약 찬영이 형이 아, 저는 그래서 아, 이 형 진짜 요새 약간 뭐 되게 일이 많았나 아니 무슨 좋은 일 있었나 아니 왜냐면 막 다 나왔어요. 막 이제 막 새우 근데 막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접시는 되게 많이 나왔어. 막 뭐가 계속 교체됐는데 소량으로 조금씩 나온 거야. 근데 이제 막 새우 나오고 산낙지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 했는데 막 먹다가 이제 전복이 나오고 아 맞아 그거 성게알인가? 우니라고 그러나요? 성게알을? 그것도 나왔어요. 근데 막 찬영이 다, 어 자기 아, 자기는 별로 안 먹는다고 막 뭐 갖가지 뭔가 하여튼 뭔가 많이 나왔어요. 근데 막 어 자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막 제가 그랬죠. 아니 형 지금 16만원인데 이거 다 남기게요 막 그랬죠. 근데 찬영이 형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막 야 야 그래도 야 너 먹어 너 많이 먹어 너 먹고 싶다 했잖아 너 먹어 너 먹어 막 이러길래 나는 진짜 솔직히 속으로 와 형이 그래도 진짜 나를 평소에는 그렇게 막 어, 막 대하지만 진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막 감동받고 진짜 그래서 먹었죠 또 먹었는데 솔직히 콘치즈 굉장히 맛있었어요 거기 맞아요 콘치즈가 제일 맛있었어 거기는 다음 턴 가지 마요 제가 봤을 때 거기는 근데 저는 바닷가 살지만은 이렇게 회를 먹어본 적이 손에 꼽아요 지금 한 10년 살면서 한 세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에이 10년 살면서 아 진짜로 콘치즈 맛집이었어. 콘치즈는 진짜 맛있었어. 그 이... 지금 그게 없대요. 배터리가 없나봐요. 어쨌든 아 어쨌든 이제 녹음하고 근데 형 근데 형 저 아무 생각해봐도 여기 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저기 방에 있죠 당연히 이분. 아니 저보고 네. 여기서 자래요 오늘 본인 작업실에서 형 야 혹시라도 형 혹시 근데 혹시 전 어디 자니까 이 바닥에서 자야지 이러는데 여기 완전 아 진짜 야 역시 이게 뭐든 이게 사람이 조명을 잘 받아야 돼. 이야. 얘 말하는 거, 저 말하는 거요? 에? 누구 말하는 거? 조명이니까 이 친구 말하는 거요? 이 친구는 잘 받긴 하네요, 진짜. 되게 잘 나온다. 되게 잘 나오는데요? 더 들려주세요. 아, 잠깐만, 근데 이거 왜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죠? 자.
에이 왜 그랬어요 형. 저희 근데 평소처럼 하세요. 다른 곡도 한번 들려주세요. 다른 곡이요? 네. 다른 곡 뭐 있지? 다른 곡 뭐 있죠? 아 저 Thousand Years 칠 수 있어요. 안 들릴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라방 나중에 또 보면은 건반 소리 막 이상해 들어가고 했을 거예요. 이거 그냥 건반 찬영이 형 저같이 놀러 온 김에 형이 형이랑 맞아요. 그게 뭐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. 그냥 이게 중요한데 만담 중요해요. 중요한데 그냥 뭐 라이브 방송 때 하는 거예요. 제가 사실 건반 피아니스트는 아니잖아요.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네.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켰나. 그냥 약간 괜히 킨 것 같은데. 근데 그 라이커스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? 피아노로 이게 라이커스타 제국이니까. 아니 나는 그냥 나는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악기로 하든지 그 곡이 사는 거라 생각하거든. 어떤 악기로 연주하든. 근데 라이커스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. 오늘 갑자기 왜 그래요? 아 지금 새벽 갑자기... 감성이야. 아 그런 거예요? 낮이었으면 이런 말 못했어. 좀 새벽이라서 이게 또 아니 밤에 좀 취한 것 같아.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이미지를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. 제가 이미지란 게 있나요? 저는 뭐 이미지란 게 뭐 아니 만들어 놓은 것도 평소처럼 없고. 하세요. 용서야 너 형편 없어? 막 이런 형편 없어요. 어. 와. 마상 입었어. 진짜 마상이다. 아니 그래서 아 뭐 그냥 해봤습니다. 아 근데 갑자기 녹음 진짜 너무 귀찮다. 어떡하지? 솔직히 그냥 자고 싶다. 솔직히 기타 녹음했으니까 오늘 할 건 다 한 건가? 아니죠. 아 맞아 해야지. 아 근데 이거 건반 건반이 끝나야 첼로가 녹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? 그건 아니지. 어? 건반이 없어도 돼요? 아니지 건반이 있어야 돼. 아니면 그냥 대충 좀 쳐놓고 인생의 대충이랑 그, 아 뭐지 그거 그 뭐지 아니 잠깐만요. 아 가장 해로운 벌레가 뭔지 아세요? 그건 바로 대충이에요. 저기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.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요. 이미지 관리하죠. 원래대로 하세요. 평소에도 이러잖아요. 왜 그러세요? 정말요? 그럼요. 정말요. 마음에 누가 이미지 관리를 하세요 지금? 누가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그러세요? 마음에 손을 얹어. 저는 이미지랑 누구도 없어. 이미지 관리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미지 없죠 저는. 뭐 이미지가 뭐가 있겠어요. 치킨 먹고 싶다. 그죠? 아니다. 밥 먹으면 또 살찌. 치킨은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. 만날 때마다 치킨을 먹는 거 같아요. 모든 그게 아니라 공교롭게 진짜 형이 제가 오늘 치킨 먹어야지 하는 날 연락이 와요.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진짜. 집에 놀러 가면 청소해야지 할 때 딱 제가 집에 온다고 또 그러면 또 같이
밖에 있는 짐을 쓰레기를 자꾸 저보고 같이 버리세요. 뭔 소리? 제가 짐에만 넣으면은 자꾸 형이 청소할 때 온다고 좀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. 참 그게 참 공교로워요 진짜 그죠? 참 공교롭다는 말이 참 네. 좋아요. 아이러니하네 진짜. 아이러니해요. 아, 내가 봤을 때 이거 라이브 방송 사고인 것 같아. 아까 찬영이 형 씻고 있을 때 저 혼자 여기 있었거든요, 작업실에.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, 아,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볼까 해서 켠 건데, 딱 키려고 하는 순간 찬영이 피를 붙이고 딱 들어오더라고. 뭐냐? 이렇게.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키려고 하니까, 야, 진작 말하지. 형 씻고 갔잖아. 이러고. 아. 녹음하러 가시죠. 녹음하시고, 저는 이제, 영상이 또 언제 올라올 거예요, 이거는. 빨리 해야죠. 녹음 진짜 오늘 내일 안에 끝나야 돼요. 진짜.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찮다. 어떡하지? 아 뭔가 리프레시를 하고 올래요? 지금? 어디 리프레시를 하고? 뭐 앞바다라도 걷고 오세요. 아 바다를 걷자고요? 네. 네. 앞바다 앞에라도. 네. 그럼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. 찬영이 형. 손 인사라도 이렇게 해주세요. 좋은 밤 되세요. 네,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넌 인사해. 나중에 커버곡 올리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